추운 겨울 연탄을 통해 주변의 온도를 따뜻하게 높이는 손길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7일 예비 사회적 기업 우리나눔이 파주시와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눔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표어로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귀농 귀촌 교육, 미디어 운영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날 우리나눔은 파주읍 연풍리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3,300장을 비롯해 생필품을 함께 전달하며 따뜻한 연말을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우리 예비사회적 우리나눔이 파주시로부터 사회공헌 우수기업으로 선정돼서 포상금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우리 회사가 사회의 빚진 자로서 사회 공헌하는 프로그램을 직원들하고 의논했어요. 사람이 희망이고 나눔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이번 연탄 배달 현장에서는 K-복지문화예술봉사대상 시상식이 함께 열렸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총 10명으로 한 해 동안 지역사회에서 헌신한 이들의 공로를 기리는 시간이 됐습니다.